맨날 요리하는 것도 지겨워. 나 요리 안 해. 오빠, 응? 안 되겠어. 나 오늘 요리 못해. 오늘 외식할 거야. 그래? 뭐 먹고 싶은데? 그냥 남이 해주는 거다 좋아. 그러면은 우리 투스타 레스토랑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볼래? 투투스타? 네, 그래서 투스타 레스토랑에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소개할 레스토랑은 르 따이펑입니다. 1946년에 오픈한 이 레스토랑은 파리 시내 샹젤리제 거리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픈 2년 만인 1948년 원스타를 획득한 르 따이펑은 1954년에 2스타, 1973년에는 무려 3스타를 획득하고 최고 레스토랑 반열에 오르는데요. 2007년 별 하나를 잃기까지 34년간 3스타를 유지한 최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예전에 제가 110다이벙이라는 잔 와인을 많이 파는 레스토랑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곳과 같은 메종 다이벙 그룹 소속입니다. 이 레스토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엄청난 양의 와인 리스트입니다. 무려 2800여 종류의 와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40유로부터 16000유로까지 그 가격대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르 따이펑은 부르고뉴 와인을 파리에 널리 유행시킨 레스토랑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8,90년대까지만 해도 파리에서는 고급 와인 하면 주로 보르도만 떠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르 따이펑 같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부르고뉴 와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가치가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또 레스토랑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애니메이션 영화 라따뚜이의 픽사 제작진이 바로 이 르 따이펑 레스토랑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클래식한 인테리어에 전형적인 미슐랭 레스토랑의 주방 분위기를 많이 참고했다네요. 레스토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르 따이펑의 테이블은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입구와 가까운 쪽에는 살짝 프라이빗하고 널찍한 원형 테이블이 있고 안쪽으로는 아주 클래식한 인테리어로 좀 더 오픈된 좌석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점심에 방문했는데 입구와 가까운 쪽으로 자리를 받았습니다. 왠지 제 느낌에 바깥쪽에 관광객들을 먼저 앉히고 안쪽에는 현지인들을 안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긴 했습니다. 물론 저희 자리가 일단 테이블이 넓고 살짝 프라이빗한 느낌이라 나쁘진 않았는데 너무 맞은편 테이블과 마주보는 구도여서 이 부분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예약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면 바로 두 가지 아무주 부슈를 갖다 줍니다. 크림치즈를 넣은 치즈볼인데 아주 고급진 홈런볼 느낌입니다. 접시에는 과일과 채소로 만든 한입거리 음식과 게살이 올려진 바삭한 칩도 있었습니다. 요리 코스가 시작되기 전 입을 개운하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뒤이어 빵이 나왔습니다. 브르타뉴 소금이 들어간 버터도 함께 줍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은 특히 이 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맛있겠다. 이날 와인은 화이트 와인으로만 두 병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와인은 샤블리에서 아주 유명한 집이죠. 광성 도비사의 샤블리 프리미에크리 세쉐 2005입니다. 17년 된 와인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만큼 아직도 엄청 싱싱한 느낌이었고요. 샤블리의 대표적인 향인 하얀 꽃, 시트러스, 미네랄 뉘앙스가 잔에서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꼭 향수를 잔에다 뿌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인의 밸런스, 입안 가득 채우는 풍미가 너무 좋아서 이날 나온 음식과도 다 잘 어울렸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의 끝판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도멘 르플레브의 그랑크리 바따우 몽라셰 2010입니다. 살짝 올라오는 견과류 뉘앙스에 아주 우아한 오케함이 고급 와인임을 확인시켜주고요. 시음 중반부터 시트러스, 잘 익은 노란 과실향이 뒤섞여 올라오는데 이때부터는 향 구분이 의미가 없고 그냥 향에 취해서 와인을 마시게 됩니다. 점점 더 푸릇푸릇하게 어려지는 느낌이 들고 마지막 입안의 피니쉬는 제가 지금껏 마셔본 화이트 와인 중 가장 길게 남았습니다. 그 부화제한 게 이렇게 우아할 수가 있구나. 아, 피니쉬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엄청 길지. 화이트 와인에서 와 이런 피니쉬는. 이제 본격적인 식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엉터레로 방존이 들어간 푸아그라 무스에 소육수 젤리가 올려진 요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녹진하고 고소한데 아주 다양한 맛이 다채롭게 나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오, 맛이 되게 다채롭게 난다.
처음에는 그 푸아그라 녹진한 느낌이 들다가 위에 이게 산도가 있어. 마지막에 산도랑 그 짠 거 그게 같이 확 들어오는데 참 이런 거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맛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신기해. 어떻게 이런 맛을 나는지. 두 번째 엉터리는 제철 채소를 다양하게 조리해 캐슈넛 크림과 부르고뉴산 가을 트러플을 올린 요리입니다. 이거는 맛은 있었는데 채소라서 그런지 엄청 특별함은 없었습니다. 이거 뭐 야 채소는 그냥 채소다. 뭐 엄청 특별한 것 같진 않고. 메인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추가로 시킨 랑구스틴 요리가 나왔습니다. 총 3가지가 나오는데 랑구스틴 살이 아주 탱탱하니 식감이 좋았고요. 특히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빵에 찍어서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화이트 와인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이날 코스 중 가장 인상 깊고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와 소스 맛있지? 와 소스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다. 와 이거 빵 찍어 먹으면 난리 나겠는데? 들어갔다. 부드러우면서 풍미가 있는 그걸 잘 맞춰서 안 시켜도 어쩔 뻔. 메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지롤버섯이 올라간 메추리 고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메추리 고기가 살짝 냄새가 있고 빡빡한 편이라서 호불호가 꽤 갈리는 요리인데 여기는 냄새도 안 나고 식감도 잘 살려서 꽤 맛있었습니다. 보통 향이 풍부한 부르고뉴 레드와인과 페어링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화이트만 두 병을 시켜서 그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맛있어. 그 냄새 이런 거 전혀 없고 단단한 식감? 그거면 딱 잘 살린 것 같아. 다른 메인 요리는 리우존이라는 북대서양 대구 요리입니다. 위에 호박꽃을 얹었고 조개 육수에 토마토를 살짝 섞은 소스를 부어주었습니다. 사실 이 생선 요리는 투스타 레스토랑치고는 좀 평범했습니다. 보통 프랑스 고급 레스토랑의 생선 요리가 대부분 아주 맛있어서 기대를 좀 했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와인과의 페어링이 좋았던 거는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무화과 바닐라 슈크림에 산딸기 샤베트가 같이 나왔습니다. 일단 크기가 꽤 커서 양이 많습니다. 이미 배가 꽤 부른 상태여서 저는 다 먹지는 못했는데요. 많이 달지 않고 겉바속촉이 좋아서 식사의 마무리로는 딱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투스타 레스토랑 르 따이벙을 다녀왔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곳은 결국 와인리스트를 보고 가는 곳인 듯합니다. 음식들이 맛있긴 했는데 막 감동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특히 서비스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들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긴 한데 좀 정신이 없습니다. 담당 소믈리에와 서버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중반부터는 매니저로 보이는 분부터 여러 명의 소믈리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식사 중간에도 너무 자주 와서 음식이 어떠냐 와인이 어떠냐 물어보는데 분명 친절하긴 한데 좀 눈치 보면서 식사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살짝 불편했습니다. 아니 직원들도 너무 막 해서 왔다 갔다 바뀌니까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은 건데 조금 어수선하다 그래서 부르르듯이 그러진 않네요. 오히려 그래도 이곳의 와인리스트가 너무 좋아서 아쉬운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는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